MBC 스모 미니 시리즈 신입사관 구혜령은 19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남녀가 유별하고 신분에는 귀천이 있다는 해묵은 진리와 맞서며 변화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는 팩션 사극으로 조선의 첫 문제적 여사 구혜령과 반전 모태솔로 왕자 이름의 필충만 로맨스 실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구혜령 역할을 맡은 신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타트를 우리 감독님께서 공손하게 끊어주셔서 네, 우리 은우 씨도 네, 안녕하세요.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도원대군 이림 역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림 역의 차은우 씨.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 역할의 박기웅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우원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연 씨. 안녕하세요. 송사의 역할의 박지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왜 차은우 씨를 이림 역할에 캐스팅하시려고 했는지. 본인이 직접 저를 만나러 와서 첫 일성이 감독 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자 그랬어요. 첫 지상파 첫 주연이기도 하고 첫 사극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 이 제작 발표에도 굉장히 좀 떨려서 막 너무 긴장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막상 마주하니까 뭔가 좀 더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멤버들도 다 너무 항상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고 빈이라는 친구도 커피차도 서로 해주면서 와우. 네, 서로 응원도 하고 은우 얼굴 천재 제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제가 처음 뵀을 때 은우 씨 보고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대리 와 나도 잘생겨져야지 이런 건 없고요. 아 예.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늘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멋집니다. 지훈 씨. 네, 괜찮습니다. 예. 아, 네. 너도 잘생겼어. 기웅 씨도요. 예. 다들요. 차은우 씨께는 그 지금 너무 잘생겼다고 다들 하시니까 좀 부담스럽진 않은지 아니면 그거를 좀 즐기시는 건지. 기분이 좋긴 한데.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렇다기보단 다들 각자만의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넌 약간 못생겼어 넌 자만하지 마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박기웅 씨, 차은우 씨 이 브로맨스도 또 궁금해 하셨거든요. 두 분의 형제애. 예, 근데 저희는 사실은 좀 대놓고 브로맨스거든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네, 이제 실제로 연기할 때도 그런 케미라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좀 잘 표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형한테 좀 고마워요. 네, 이제 진짜 형 같군요, 그죠? 뭔가 듬직하네요. 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신입사관 구혜령, 화이팅!